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통신회사에 근무 중이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근본 67회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동차에 합격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을 계기로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고 향후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전단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맡게 된 업무에 대한 관심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생소한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근본 자격증 취득을 목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소방시설관리사의 도전이었습니다. 몇 해 전 지인의 소개로 소방 분야 자격증을 준비 중에 있었고 향후 퇴직 후 진로를 소방시설 관리사에 두고 있었기에 이번 자격증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CPT 방식으로 시험을 응시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접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응하고자 필기시험 CBT 방식으로 사전 모의시험을 연습한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전 모의시험을 응시함으로 해서 평소 자신의 점수를 가늠할 수 있고 시험 당일 CBT 방식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저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라 기초가 매우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 강의를 통해 기초화학, 필기, 실기 이 모든 것을 다 커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기 시험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준비기간을 통틀어서 실기를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시간 활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퇴근 후 집에서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수강하고 아침 출퇴근 시나 짧은 휴식 시간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 준비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위험물 기능장 시험을 약 6개월가량 준비를 하였습니다. 화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 화학 기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활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게 되면 나중에 필기나 실기 시험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초 부분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관련 카페에 약 3군데 정도 가입하여 현재 시험 동향이라든가 정보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출력하여 평상시 공부하는 시간에 늘상 참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연소 반응식 같은 경우 약 100개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를 거의 다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필기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필기 시험 공부하는 기간에 실기도 같이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저같이 기초가 부족한 분들은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필기에 많이 치중하다 보면 2차 실기 같은 경우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기시험 공부시 실기를 겸할 수 있도록 틈틈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배우학 여승훈 교수님만의 암기법이 있지만 제가 느낀 점은 항상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교수님은 한 문제를 풀 때 그와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문제가 반복돼서 나올 경우에도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암기가 저절로 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같이 암기에 약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위험물 기능장 취득을 또 다른 목표를 향한 출발선으로 보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비록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나이도 아니기에 이왕 시작한 거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도록 마스터 패스 스페셜 위험물 기능장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은 동차에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과정이고 저는 돈보다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특별한 것을 할 필요 없이 배우라 여승훈 교수님의 강의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배우라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처럼 배우고 뜻대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위험물 기능장 취득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절반은 합격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